네, 시상은 가수 박진도님과 가수 민지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신인상입니다. 정경관, 전민하, 송가인, 설하수씨입니다. 성인가요 신인상을 수상한 정경관 씨는 안경사 출신 가수인데요. 몰라몰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탤런트로 또 데뷔하셔서 연기까지 펼쳐주시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안경사라 여지없이 안경을 쓰고 계시는군요. 네, 다음 전민아 씨는 작년 인생소설을 발표하면서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이후에 가수의 꿈을 이뤘는데요. 고향인 평창에서는 나눔을 실천하는 가수로 명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으로 아주 보람도 있을 겁니다. 다음 송가인 씨는 2011년 목포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실력파 가수입니다. 데뷔곡 거기까지만으로 요즘 엄청난 인기몰이 중이십니다. 네, 트로트를 아주 인상도 좋고요. 네, 잘 살려주시는 그래요. 우리 송가인 씨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설하수 씨는 2015년 KBS 전국노래자랑 연말 결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작년에 발표한 주거니 박거니로 성인가요 팬들의 사랑을 요즘 한몸에 듬뿍 받고 있습니다. 정겨운 노래를 주니까 네. 상을 받거니 하는 거죠. 그렇죠. 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상 소감을 좀 듣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 정경관 씨부터. 좋은 영화가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단역도 있고 해서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가요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가수가 있고 중견 가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팬들의 사랑을 받고자 기다리는 약간 덜 알려진 가수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기 가수분들이 더 빛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좋은 일로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관이었습니다. 네, 다음 전민아 씨 수상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덤으로 오늘 이렇게 신인상 가수상까지 받게 되니 더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늘 여러분들 곁에서 시리고 아픈 마음을 따뜻이 데워드릴 수 있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송가인 씨 수상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는 가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하수 씨. 네,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설하수입니다. 네, 주거니 박거니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뜻깊은 상을 또 받게 되었어요. 이거는 한 번뿐인 상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마음 먹고 열심히 활동하는 트로트계의 별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가인, 정경관, 설하수, 전민아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신인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분들에게는 바로 이 24번째 연예예술대상만 해당이 되는데 네.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더 큰 네. 활약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고요. 네.